안녕하세요. 아나운서 박하윤입니다. 코로나19와 바쁜 일정으로 비대면으로 신고하고 싶은 분들 많으시죠? 지금부터 세무서 방문 없이 집에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조소매업 사업자들을 위한 부가가치세 전자신고 방법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 도소매업을 하는 김성실 씨의 사례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해당 사례는 국세청 홈페이지 국세신고안내, 대인신고안내, 부가가치세, 참고자료실에 게시되어 있는 사례로 배우는 부가가치세 전자신고 방법, 도소매업, 소책자 내용과 동일하므로 동영상과 같이 보시면 더 쉽게 따라하실 수 있습니다. 자, 시작해볼까요? 김성실 씨는 서울 종로구에서 가전제품 도소매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성실 씨의 매출 매입 내역을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인터넷 홈택스에 접속하여 로그인해 주세요. 신고, 납부, 부가가치세를 클릭하면 부가가치세 신고 화면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정기신고, 확정 예정 버튼을 클릭해 주세요. 기본 정보를 입력하는 화면이 보이시나요? 신고 구분, 확정, 신고 대상 기간을 확인한 후 확인 버튼을 클릭하면 사업자 세부 사항이 자동으로 채워지는데요. 사업장이 여러 곳일 경우에는 해당 사업자 번호를 직접 입력해 주세요. 세부 사항을 확인한 후 이상이 없으면 저장 후 다음 이동 버튼을 클릭합니다. 입력 서식을 선택하는 화면이 나왔습니다. 주 업종 코드에 해당하는 입력 서식은 기본적으로 선택되어 있는데요. 추가로 필요한 입력 서식은 체크, 불필요한 서식은 체크 해제 후 저장 후 다음 이동 버튼을 클릭합니다. 저희는 김성실 씨 사례를 통해 부가가치세 정기신고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김성실 씨가 필요한 서식을 선택하겠습니다. 과세표준 및 매출세액을 입력하는 순서입니다.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행한 경우, 종이세금 계산서를 발행한 경우, 신용카드 발행분, 현금 영수증 발행분 등 순서대로 소개해 드릴 테니 잘 따라오시길 바랍니다. 먼저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행한 경우입니다. 매출세금 계산서를 입력해야 하는데요. 과세세금 계산서 발급분, 작성하기 버튼을 클릭하여 매출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를 입력하는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행한 경우 전자세금 계산서 불러오기 버튼을 클릭해주세요.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행한 내역이 자동으로 뜨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죠. 김성실 씨의 경우 종로물산에 발행한 7건, 7천만 원이 자동으로 채워집니다. 자, 그렇다면 종이세금 계산서를 발행한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김성실 씨의 경우 종로무역에 발행한 종이세금 계산서는 직접 입력해야 하는데요. 종로무역 사업자 번호를 입력한 후 확인 버튼을 클릭하고 매수 2건, 공급가액 2천만 원을 입력하면 세액 200만 원이 자동 채움됩니다. 입력 내용 추가 버튼을 클릭해 공급가액과 세액을 확인하고 입력 완료 버튼을 클릭해 마무리합니다. 종이 세금 계산서를 여러 건 발행했을 경우에도 매출처별로 같은 방법으로 입력하시면 됩니다. 계속해서 신용카드 매출분을 입력해 보겠습니다. 화면 왼쪽 3, 과세표준 및 매출세액 옆 화살표 모양을 클릭하면 하위 메뉴가 펼쳐집니다. 그 메뉴 중 신용카드 매출 전표 등 발행금액 집계표 처리를 클릭하면 신용카드 매출 전표 등 발행금액 집계표 입력 화면으로 이동하는데요. 발행 내역 조회 버튼을 클릭해 보세요. 신용카드 매출 금액을 조회할 수 있는 팝업창이 생성됐죠. 신용카드 매출 자료 조회 팝업창에서 결제 연도를 1분기부터 2분기로 선택한 후 조회하기 버튼을 클릭해 주세요. 신용카드 매출분 건수 95건, 매출액계 2200만 원이 조회됩니다. 조회된 금액에 이상이 없는 경우 신용, 직불, 김영식 선불카드 과세 매출분 란에 부가세를 포함하여 2200만 원을 직접 입력합니다.
신용카드 매출 조회 금액은 신고에 도움을 주기 위해 참고용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만약 실제 매출액과 차이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각 카드사에 반드시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김성실 씨의 경우 신용카드 매출 조회 금액 2,200만 원은 세금 계산서와 중복 발행한 1,100만 원이 포함되어 있는 금액인데요. 이럴 경우 신용카드 매출 전표 등 발행 금액 중 세금 계산서 발급 내역, 세금 계산서 발급 금액에 1,100만 원을 입력해 주어야 매출이 중복으로 계산되지 않습니다. 도소매업을 하다 보면 신용카드만큼 현금영수증을 발행하는 경우가 많을 텐데요. 현금영수증 매출한 금액도 입력해 보겠습니다. 발행내역 조회 버튼을 클릭해 현금영수증 매출 금액을 조회합니다. 현금영수증 매출내역 누계조회 팝업창에서 조회연도에 전체를 선택한 후 조회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1분기와 2분기가 합산된 현금영수증 매출이 거래 건수 40건, 총금액 440만 원으로 조회됩니다. 현금영수증, 과세 매출분 안에 부가세를 포함하여 440만 원을 직접 입력합니다. 신용카드 매출 전표 등 발행금액 집계표 입력이 끝났으므로 입력 완료 버튼을 클릭합니다.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지 않은 현금 매출의 경우 과세 기타, 정규영수증의 매출분, 작성하기 버튼을 클릭해 기타, 정규영수증 외 매출분, 금액란에 직접 입력해야 하는데요. 현금 매출분 100만 원을 입력한 후 입력 완료 버튼을 클릭합니다. 과세 표준 명세를 작성하는 페이지가 보이시나요? 그렇다면 이제까지 작성한 매출 합계 금액 1억 500만 원을 과세 표준 명세에 반드시 다시 입력해 주세요. 과세 표준 명세 작성하기 버튼을 클릭한 후 이미 작성한 매출 금액 합계를 업종 코드별로 각각 입력하고 저장 후 다음 이동 버튼을 클릭합니다. 사업과 관련해 수취한 매입세금 계산서를 공제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매입 내역을 입력해야 하는데요. 세금 계산서 수취분 일반 매입, 작성하기 버튼을 클릭해 매입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를 입력하는 화면으로 이동해 주세요. 전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 전자세금계산서 불러오기 버튼을 클릭하면 수취한 내역이 자동으로 채워집니다. 김성실 씨의 경우 성실 제품 등으로부터 매입분 6건, 6,500만 원이 자동으로 채워졌습니다. 종이세금계산서 수취분의 경우 성실 상회 사업자 번호를 입력한 후 확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매수 4건, 공급가액 1,000만 원을 입력하면 세액 100만 원이 자동 채움됩니다. 입력 내용 추가 버튼을 클릭한 후 공급가액과 세액을 확인한 다음 입력 완료 버튼을 클릭해 주세요. 신고 대상 기간 중 건축, 구축물, 기계 장비, 차량 운반구 등 그 밖에 감가상각 자산 등을 취득하고 세금 계산서 및 신용카드 매출 전표를 수취하였을 경우 건물 등 감가상각 취득 명세서를 작성해야 하는데요. 김성실 씨의 경우 배달용 1톤 트럭을 매입하고 세금 계산서를 수취하였으므로 해당 내용을 입력해 보겠습니다. 세금 계산서 수취분 고정자산 매입, 작성하기 버튼을 클릭해 주세요. 건물 등 감가상각 취득 명세서 입력 화면이 나옵니다. 차량 운반구란에 매수 한 건과 공급가액 1,500만 원을 입력한 후 합계 세금계산서 수취분 란에도 동일하게 입력합니다. 모든 입력이 끝났다면 입력 완료 버튼을 클릭하여 마무리해 주세요. 세금계산서 수취분 일반 매입 7,500만 원이 일반 매입 6,000만 원, 고정자산 매입 1,500만 원으로 변경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사업용 신용카드 매입분을 입력해 보겠습니다. 화면 왼쪽 4 매입 경감 세액 공제 화살표 모양을 클릭하면 하위 메뉴가 펼쳐집니다. 펼쳐진 하위 메뉴에서 신용카드 매출 전표 등 수령 명세서를 클릭하면
신용카드 매출 전표 등 수령 명세서 입력 화면으로 이동됩니다. 그런 다음 사업용 신용카드 조회하기 버튼을 클릭해주세요. 사업용 신용카드 매입 내용 누계 조회 팝업창이 생성되면 조회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공제대상 건수 20건, 공제대상 금액 110만 원이 조회됩니다. 조회된 금액은 참고용이므로 사업과 관련 없는 매입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외하고 입력해주세요. 김성실 씨의 경우 모두 사업 관련 선물품 비용이므로 거래 건수에 20건, 공급가에게 100만 원을 직접 입력하시면 됩니다. 개인 신용카드로 결제한 광고 비용은 그 밖의 신용카드 등에 입력하면 되는데요. 가맹점 정보에 카드 회원 번호, 공급자, 가맹점, 사업자 등록번호, 거래 건수 1건, 공급가액 100만 원을 입력한 후 입력 내용 추가 버튼을 클릭해주세요. 그러면 합계, 그 밖의 신용카드 등 란에 자동으로 채워집니다. 신용카드 매입분 합계가 맞는지 확인한 후 입력 완료 버튼을 클릭해주세요. 김성칠 씨와 같이 스스로 전자신고를 했을 경우 납부할 세액에서 만 원의 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경감, 공제세액, 그 밖에 경감, 공제세액 작성하기 버튼을 클릭하고 전자신고, 세액공제 만 원을 확인한 후 입력 완료 버튼을 클릭합니다. 소매업을 운영하면서 신용카드로 매출한 경우 일정 금액을 납부세액에서 공제해주는 것을 아시나요? 신용카드 매출 전표 등 발행금액 집계표에서 입력했던 2,640만 원 중 세금계산서와 중복 발행된 1,100만 원을 제외한 1,540만 원이 신용카드 매출 전표 등 발행 공제 등 금액란에 자동 채움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작성하기 버튼을 클릭하여 입력 화면으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신용카드 매출 전표 등 발행세액 공제를 자동 계산하시겠습니까? 팝업창이 나타나면 확인 버튼을 클릭해주세요. 발행금액의 1.3%가 공제세액으로 자동 계산되는데요. 공제금액이 맞는지 확인한 후 입력 완료 버튼을 클릭합니다. 4월에 예정 고지되었던 150만 원은 예정 고지 세액란에 자동 채움되며 이번 신고 시에 기납부 세액으로 차감됩니다. 최종 납부세액 189,800원을 확인한 후 신고서 입력 완료 버튼을 클릭합니다. 신고서 제출 화면에서 최종 납부할 세액을 확인하고 신고서 제출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신고서가 최종 접수됩니다. 이후 생성되는 접수증 팝업창에서 접수 내용을 확인하고 접수증을 출력하려면 인쇄하기 버튼을, 납부서를 출력하거나 가상계좌를 확인하려면 납부서 조회, 가상계좌 확인 버튼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접수증 팝업창은 접수 상세 내용 확인하기 체크박스를 체크하면 나타나는 상세 내역을 확인하신 후 신고자 본인, 세무 대리인이 직접 확인하였습니다. 체크박스에 체크하고 닫기 버튼을 클릭하여 종료하시면 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초기 화면에 신고 내역 조회, 접수증 납부서에서도 작성한 신고서, 접수증, 납부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성실 씨 사례로 도소매업 부가가치세 전자신고를 함께 봤는데요. 홈택스를 통해 스스로 전자신고하는 것 그리 어렵지 않으셨죠? 이제 직접 운영하는 사업장의 부가가치세 신고에 도전해 보시길 바랍니다.